저희 뭐 먹을까요? 저는 생얼의 갈비국수 먹고 싶어요. 영은요? 화장실 갔어요. 영도 해물의 갈비국수 먹고 싶어 해요. 여기요? 영도 해물의 갈비국수 먹고 싶어 해요. Hi, 안녕. Did you enjoy your video? We learned the expression 고 싶다 last time. It is used when you say about your own hope or desire. When you talk about your friend's hope or desire on behalf of them, we use 고 싶어 하다 instead of 고 싶다. We are studying 고 싶어 하다 this time. There is another video. My friends and I, we are talking about which country we want to live in. First, I ask my friends sitting at the same table which country they want to live in. After that, I'm asking Namiko which country Amanda wants to live in. Amanda is our mutual friend. Let's watch the video how Namiko answered to my question. 어느 나라에 살고 싶어요? 저는 한국에 살고 싶어요. 나미코는 어느 나라에 살고 싶어요? 저는 일본에 살고 싶어요. 아만다는 어느 나라에 살고 싶어 해요? 아만다는 한국에 살고 싶어 해요. My friends being together with me used 싶어요 when they say about their hope. 저는 한국에 살고 싶어요. 저는 일본에 살고 싶어요. 저는 한국에 살고 싶어요. 저는 일본에 살고 싶어요. When Namiko answered to my question about Amanda's hope, she used 싶어 해요. She said, 아만다는 한국에 살고 싶어 해요. 아만다는 한국에 살고 싶어 해요. Like in the opening video, Namiko said, 영도 해물갈국수를 먹고 싶어 해요. 영도 해물갈국수를 먹고 싶어 해요. 고 싶어 하다 is used when you say a third person's hope or desire if you know about that. Let's make some 고 싶어 하다 with verb stems. 찾다, to find. 찾고 싶어 하다. A polite form is 찾고 싶어 해요. 찾다, 찾고 싶어 해요. 먹다, to eat. 먹고 싶어 하다, 먹고 싶어 해요. 먹다, 먹고 싶어 해요. 가다, to go. 가고 싶어 하다, 가고 싶어 해요. 가다, 가고 싶어 해요. 사다, to buy. 사고 싶어 하다, 사고 싶어 해요. 사다, 사고 싶어 해요. 공부하다, to study. 공부하고 싶어 하다, 공부하고 싶어 해요. 공부하다, 공부하고 싶어 해요. 운동하다, to exercise. 운동하고 싶어 하다, 운동하고 싶어 해요. 운동하다, 운동하고 싶어 해요. 걷다, to walk. 걷고 싶어 하다, 걷고 싶어 해요. 걷다, 걷고 싶어 해요. Now let's see the past form of 고 싶어 하다. The past form is 고 싶어 했다. We add the past tense refiner ending 엿 to 하. 하였다. The short form of 하였다 is 했다. 고 싶어 하다. 고 싶어 했다. A polite form of 고 싶어 했다 is 고 싶어 했어요. 고 싶어 했어요. 찾다, to find. 찾고 싶어 했다. 찾고 싶어 했어요. 찾다, 찾고 싶어 했어요.
먹다 to eat 먹고 싶어 했다 먹고 싶어 했어요 먹다 먹고 싶어 했어요 앉다 to sit 앉고 싶어 했다 앉고 싶어 했어요 앉다 앉고 싶어 했어요 가다 to go 가고 싶어 했다 가고 싶어 했어요 가다 가고 싶어 했어요 사다 to buy 사고 싶어 했다 사고 싶어 했어요 사다 사고 싶어 했어요 공부하다 to study 공부하고 싶어 했다 공부하고 싶어 했어요 공부하다 공부하고 싶어 했어요 운동하다 to exercise 운동하고 싶어 했다 운동하고 싶어 했어요 운동하다 운동하고 싶어 했어요 걷다 to walk 걷고 싶어 했다 걷고 싶어 했어요 걷다 걷고 싶어 했어요 The negative form of 고 싶어 하다 There are three negative forms of 고 싶어 하다 앉고 싶어 하다 지 앉고 싶어 하다 고 싶어 하지 않다 하다 to do 안 하고 싶어 하다 하지 않고 싶어 하다 하고 싶어 하지 않다 하다 안 하고 싶어 하다 하지 않고 싶어 하다 하고 싶어 하지 않다 먹다 to eat 안 먹고 싶어 하다 먹지 않고 싶어 하다 먹고 싶어 하지 않다 먹다 안 먹고 싶어 하다 먹지 않고 싶어 하다 먹고 싶어 하지 않다 살다 to live 안 살고 싶어 하다 살지 않고 싶어 하다 살고 싶어 하지 않다 살다 안 살고 싶어 하다 살지 않고 싶어 하다 살고 싶어 하지 않다 사다 to buy 안 사고 싶어 하다 사지 않고 싶어 하다 사고 싶어 하지 않다 사다 안 사고 싶어 하다 사지 않고 싶어 하다 사고 싶어 하지 않다 걷다 to walk 안 걷고 싶어 하다 걷지 않고 싶어 하다 걷고 싶어 하지 않다 걷다 안 걷고 싶어 하다 걷지 않고 싶어 하다 걷고 싶어 하지 않다 아만다는 한국에 살고 싶어 해요 아만다는 한국에 안 살고 싶어 해요 아만다는 한국에 안 살고 싶어 해요 아만다는 한국에 살지 않고 싶어 해요 아만다는 한국에 살지 않고 싶어 해요 아만다는 한국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만다는 한국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Let's see some sentences that include 고 싶다 or 고 싶어 하다 나는 라면을 먹고 싶지만 친구는 김밥을 먹고 싶어 해요. 나는 라면을 먹고 싶지만 친구는 김밥을 먹고 싶어 해요. 라면을 먹고 싶어요? 라면을 먹고 싶어요? 나는
음악을 듣고 싶지만 친구는 영화를 보고 싶어 해요. 나는 음악을 듣고 싶지만 친구는 영화를 보고 싶어 해요. 나는 산에 가고 싶었지만 친구는 바다에 가고 싶어 했어요. 나는 산에 가고 싶었지만 친구는 바다에 가고 싶어 했어요. When the speaker talks about his or her hope or desire, and when asking about the listener's hope or desire in questions, 고 싶다 is used. 고 싶어 하다 is used when you say a third person's hope or desire. 일본도 해물을 가끔씩 먹고 싶어 해요. 나미코는 어느 나라에 살고 싶어요? 저는 일본에 살고 싶어요. 아만다는 어느 나라에 살고 싶어 해요? 아만다는 한국에 살고 싶어 해요. Did you enjoy this lesson? I hope it is helpful for you to understand 고 싶다 and 고 싶어 하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